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치과교육개발원 홍선아입니다. 이번 주에는 파트별 삭감 사례 살펴보기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구강외과 치료와 치주치료와 연관된 삭감 사례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강외과 관련된 삭감 사례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2023년도 4월 4일 날 환자분이 오셨네요. 하악 제3대 구치 매복치 때문에 오셔서 파노라마를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 날 예약을 하셔가지고 48번 복잡 매복치 발치를 빼게 된 이날 내역 설명 잘 적으셨네요. 전월에 촬영한 파노라마를 참조해서 뺐다라고 하면서 5월 31일 날 방사선 촬영은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역 설명은 잘 적으셨지만 이때 초진으로 지금 진찰료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초진으로 매복치 발치가 방사선 없이 5월 31일께 청구가 들어가게 되면 남발치로 삭감을 당하게 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초진이 아니라 반드시 5월 31일을 재진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삭감 사례입니다. 5월 24일 날 48번 매복치를 지난주에 뺐었고요. 오늘 스티치아웃 하는 날입니다. 스티치아웃 하면서 전악 연일의 치석 제거를 같이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청구해서 많이들 삭감 당하고 계신데요. 전악 치석 제거하고 있는 40번대의 구치부. 같은 40번대 구치부에 수술 후 처치와 치주 치료가 같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수술 후 처치는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를 하셨으면 안 되는데 지금 삭감을 당했네요. 얼마? 1690원 수술 후 처치만 가져가고 연일의 스케일링만 준 것입니다. 그 사유는 수술 후 처치 단순 조정됐습니다. 동일악 중 3분의 1악 또는 동일악 중에 연결된 3분의 1악 범위 내에 범위 내에서 치주 치료와 같이 동반된 수술 후 처치는 인정이 안 됩니다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좀 흔히 볼수 있는 삭감 사례니까 조금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15, 16번의 구강 내 소염술을 한 모습인데요. 상병명은 동의 없는 잇몸기원의 치주 농량이라고 하는 K05.20. 상병명 적용은 잘 하셨습니다. 동의 없는으로 가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치근단 촬영 하나하고 구강 내 소염술까지만 입력되고 이대로 청구를 했다가는 구강 내 소염술이 조정당하게 됩니다. 구강 내 소염술은 절개 및 배농으로서 마취하에 진행되는 수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취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조정이 될 것인데요. 실제로 마취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마취를 하지 않으시고 익스플로러 같은 뾰족한 팁으로 터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강 내 소염술로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는 뭐 큐렛으로 살짝 긁어줬는데요. 구강 내 소염술로 청구하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은 치주 쪽으로 연결하셔서 부분 활택이나 또는 뭐 부분 스케일링 쪽으로 가셔야지 그것을 구강 내 소염술로 적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마취가 동반돼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번째 사례입니다. 15, 16, 17번의 만성 단순 치주염으로 구치 발치 3개 들어갔습니다. 후상 치주신경 전달 마취 들어갔고요. 같은 날 처치 순번을 2번 나누어 가지고 치조골 성형술도 3개를 같이 했습니다. 즉 발치 당일에 동시에 시행한 치조골 성형술인 것이죠. 자,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발치랑 치조골 성형을 동시에 하게 되면 주된 처치 100%, 부수적인 처치 50%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치조골 성형술이 수가가 더 높기 때문에 주된 처치로 봐야 되며 구치 발치는 낮은 수가로서 50%가 인정돼야 되는 경우인데 각각 100대 100으로 지금 입력을 한 겁니다. 구치 발치가 3개가 아니라 50% 인정이니까 1.5개로 수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원클릭에서는 가이드로 이런 부분들은 다 안내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클릭을 하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치 발치 3개 26,070원이 1.5개로 해서 13,000원 정도만 청구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됐네요. 13,000 얼마가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재심사 조정 청구를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니죠. 우리가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사례 살펴보시면 14번 치아이고요. 어떤 진료를 했나요?
치근단 촬영하시고 치근단 절제술 하셨네요. 치근단 절제술 14번에 그리고 마취하시고요. 그 다음 100대100으로 버를 적용했습니다. 네, 치근단 절제술을 하려면 당연히 버가 있어야 되죠. 치조골을 삭제해야 되죠. 그 다음 치근단을 잘라야 되죠. 버를 쓰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잇몸, 박리했던 잇몸을 다시 봉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슈처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실크가 지금 동반 청구가 되어 있는데 아쉽지만 치근단 절제술은 실크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크 청구는 하지 말으셨어야 되는데 사용하셨다 보니까 같이 입력을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는 가능하나 실크는 안 된다. 치근단 절제술의 인정 기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사 결과 통보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삭감 사례에 보시면 조정 금액이 11,500 얼마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삭감이 됐을까요? 자, 조정 내역, 심사 조정 내역 Y자를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치근낭 적출술 2분의 1 치간 크기짜리 삭감시켰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치근낭 적출술 2분의 1 치간 사이즈를 왜 조정했을까요? 입력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12월 7일 날 동의 없는 근단 농량으로 치근단 절제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취도 했고요. 벌을 썼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치근단 절제술과 치근낭 적출술을 같은 치아에 오늘 동시에 하셨네요. 그러면 주된 처치 100, 제2처치 50으로 해서 치근단 절제술의 구치 부위가 가격이 42,000원으로 더 높습니다. 2분의 1 치관 크기의 낭적출술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50% 기준으로 0.5로 청구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왜 치근낭 적출술 11,565원을 조정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상병명에서의 에러가 있었습니다. 치근낭 적출술을 청구하시려면 반드시 치근낭에 관련된 K04.8로 시작하는 상병명을 적용하셨어야 되는데 치근단 절제술에 적합한 근단 농량으로만 지금 청구가 되다 보니까 상병명이 낭상병이 없다 보니까 낭 적출을 조정한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낭 적출술의 상병명이 더 세기 때문에 근단 농량보다는 치근단 절제와 치근낭 적출술을 하나의 처치 순번에 묶으신다면 그냥 치근낭과 관련된 K04.80이나 8 이상병으로 주시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치근낭 적출술 자주 하진 않으시지만 한 달에 한두 건씩 하고 있는 치과들이 좀 있는데요. 이때 상병명을 저렇게 농량으로 적용시켜서 삭감되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치근낭 적출술은 낭상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사례입니다. 45번 치아 이번에는 구치 발치를 했네요. 그리고 하악에 전달 마취했고 치근낭 적출술을 같이 하셨네요. 1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을 제거하면서 발치를 동시에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시 100대 50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치 발치가 더 낮은 수가로서 50% 0.5로 청구를 잘 적용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치근낭 적출술과 더불어서 버를 청구를 하셨고 사진까지 잘 넣으셨는데요. 100대 50으로 적용했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치근낭 적출술은 반드시 상병명이 치근낭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동의 없는 근단주의 농량으로 지금 청구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상병명 착오로 조정이 됐습니다. 무엇이 조정됐을까요? 치근낭 상병이 없으니까 치근낭 적출술 인정하지 않겠죠? 치근낭 적출술의 1치관 사이즈의 금액이 28,900원 돈입니다. 자, 결과 통보서 보시면 28,990원의 치근낭 적출술 조정됐고요. 위에 보시면 6,980원도 조정이 됐습니다. 아까 앞서 화면에서 구치발치와 치근낭 적출술을 하면서 버가 들어갔었는데요. 치근낭 적출술에 따라오는 버까지 같이 조정을 한 겁니다. 단순 발치에는 버가 인정이 안 되니까요. 버까지 같이 조정해서 조정 금액이 상병명 착오로 인해서 꽤 많은 금액이 삭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삭감당하고 나서 이제 끝인가요? 아니요. 이건 재심사 조정 청구하셔야죠. 돈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께서 시술한 것이 정확히 맞다면 상병명을 잘못 넣었네요 라고 하셔서 재심사 조정 청구하셔서 이 비용 받아오셔야 합니다. 다만 재심사 조정 청구를 할 때는 진료기록부와 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치근낭의 사이즈를 볼 수 있는 방사선 등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낭 적출을 정확하게 하시고 청구를 하셔야 우리가 또 당당하게 재심에 응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치근낭 적출술 삭감됐다, 그리고 버도 삭감됐다, 이렇게 Y를 클릭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강 외과 관련한 삭감 사례 같이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치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금 삭감을 많이 당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인데요. 심사 결과 통보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엔 조정 금액이 46,200원으로 아주 큰 금액이 지금 삭감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것일까요? 심사조정 내역 Y를 클릭하니까 치석 제거가 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조정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우, 치석 제거. 자, 위에 화면에서 46,200원에서 심사조정 내역 Y 옆에 단가가 7,700원인데 일투 인정 횟수가 6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7,700원짜리 6개를 하니까 46,200원이 되는데 46,200원을 모두 다 삭감시킨 것이죠. 어떻게 입력했나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학 치식을 선택하시고 파노라마와 치석 제거 3분의 1악당 6개 청구 잘 하셨는데요. 자, 이러고 나서 환자가 다음 달에 오시거나 아니면 내원을 중단하신 경우에 내역 설명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차후에 치주 치료 예정이다 또는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아 치료가 중단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입력을 하셨습니까? 구강 위생 상태가 불량합니다라고 적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치주 치료 목적의 치석 제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내역이 되는 것이죠. 불량한데 어떻게 해? 그래서 왜요? 라고 묻겠죠. 그래서 결국은 치석 제거 6개의 가격이 모두 다 46,200원이 모두 다 조정된 것을 보셨습니다. 자, 이 또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때 재심사 조정 청구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내역 설명을 기재착오하여 조정되었기에 재심사를 요청한다라고 하셔서 재심사 조정 청구 진료 기록부 캡처 뜨셔서 보내시면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큰 돈이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치석 제거 가 횟수 산정에서 우리가 조금씩 착오가 있어서 삭감 당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보시는 치식을 만약에 치석 제거 가를 했다면 횟수를 몇 개로 잡아야 될 것일까요? 몇 개로 잡아야 정답이 될까요?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잘라드리면 좀더 편하시겠죠? 네. 볼까요? 상악 전치부, 하악 전치부 하나하나, 그리고 30번대 구치부 하나. 그럼 지금까지 세 개입니다. 자, 그 다음 14, 15, 24, 25는 한두 개 치아만 했기 때문에 0.5, 0.5 가져와야 되고요. 44번, 46번 또한 한두 개 치아만 걸었기 때문에 0.5가 됩니다. 그러면 총다 더하면 몇 개가 정답이죠? 예, 4.5라고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5개를 청구한다든지 6개를 청구해서 오버된 그 횟수만큼 삭감당하는 그런 사례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좀더 명확하게 한두 개딱 나오면 0.5인 건 알겠는데 문제는 인접한 하나의 치아가 붙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 0.5를 가져갈 것인가? 인접한 3분의 1악으로 붙여서 치아 하나 정도는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가 사실은 우리를 좀 많이 힘들게 하는데요. 아, 참이 심사 결과를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인정했다가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다가 이렇기 때문에 저 강의를 하는 저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답을 드리지 못함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주가 다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명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지는 심사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이해하시고 청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요, 5월 17일 날 전학 연일 스케일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 날 다시 오셔가지고 10번대 구치부만 마취하에 치근 활택이 진행됩니다. 그 이유는 급성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셨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마취 주세요 하고는 RP를 진행을 하시게 된 거죠. 네, 그렇지만 같은 5월 달에 연일의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치주 처치인 치근 활택술이 나오는 것은 청구상의 흐름에 옳지가 않습니다.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청구상의 기준에 벗어난 것이죠. 연일의 스케일링은 스케일링만으로 종결된 환자에게 하는 것인데 이후에 치근 활택술이 뒤따라 나오니까 치근 활택술이 치주 치료 후 처치라는 드레싱으로 삭감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너무 아까운 상황이 되니까 이때 지혜로운 해결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이 경우에요. 어떻게 하는 게 맞죠?
5월 17일 연일의 스케일링을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으로 바꿔서 청구를 하셔야죠. 어차피 스케일링은 한 것이고 차후에 치주 치료가 동반됐으니까 연일의 스케일링을 취소 처리하시고 3분의 1학득 스케일링으로 바꾸어서 입력하신 다음 5월분을 송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렸던 연일의 스케일링 후 2주 뒤에 활택이 방금 진행됐던 그 환자인데요. 자, 5월달 아직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송신하기 전이었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일의 스케일링은 취소 처리하십시오. 팩스 보내서 취소 처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3분의 1학 스케일링으로 바꿔서 입력한 뒤에 추후에 5월분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청구가 이미 완료됐는데 이후에 치주치료가 갑자기 돌발 상황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월이 다르면 연일의 스케일링은 5월이었고 치주치료는 6월이었다면 사실은 그냥 넘어갈 법도 하지만 완벽한 추후에 요즘에 심사평가원이 사후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연일의 스케일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이미 청구가 들어갔었던 것이니까 환수 요청하시고 그리고 나서 환수 처리가 다 되었다는 결과가 오면 그때 환수 결과서와 함께 연일의 치석 제거 취소 서류를 팩스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소 처리한 다음에 치석 제거 가로 바꾸어서 누락 청구로 넣으면 인정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처리 방법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사례는요. 11월 2일 날 만성 단순 치주염으로 10번 대 RP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거꾸로네요. RP 후에 연일의 스케일링이 나왔습니다. 앞서 사례는 연일의 스케일링 후에 RP가 나온 경우인데요. 지금 사례는 RP로 끝내려고 했는데 일주일 뒤에 환자가 와서 전체적으로 스케일링 받고 싶습니다 라고 오셨어요. 자, 이런 경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역시도 같은 달에 연일의 스케일링과 치주치료가 공존해 있으면 삭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청구를 하려면 네, 연일의 스케일링이 아니라 3분의 1학당 스케일링으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RP했던 부위는 치석 제거가 일주일 뒤에 나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10번대 구치부는 치주치료 후 처치로 넣으시고 나머지 부위들에 대해서는 치석 제거 가 5개를 입력하시고 내역 설명을 기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후에 다른 부위도 치주치료할 예정이다라고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다른 부위도 조금 RP 간단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장님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의논하셔서 우리 스텝 선생님들께서는 잘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10번대 구치부에 치주소파술 하셨네요. 치주소파술은 마취하에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데 마취 입력 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치주소파술은 조건이 또 하나 있죠. 마취하에 그리고 반드시 전 처치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은 초진에 어떤 상황이었냐, 급성 통증으로 내원하셔서 할 수 없이 초진에 마취하에 큐렛을 했다라고 실제의 상황을 그대로 일단 내역 설명으로 적어주셨습니다만 전산상에서 초진의 급성 증상으로 어쩌고저쩌고라는 내역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삭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진의 치주소파술이 나와야 되는데 초진의 치주소파가 나와버리면 활택으로, 치근 활택으로 조정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타 치과에서 치석 제거를 하고 한 지 얼마 안 되신 상태에서 우리 병원으로 내원하여 잇몸 수술을 계속 받고자 하신다면 이 경우에 스케일링을 또다시 할 필요가 진짜 없다라고 한다면 초진에 치주소파술을 진행하시고 내역 설명에 타 치과에서 치석 제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소파합니다라고 적으시면 이 경우는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률적으로 다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한 달에 한 건, 두 건 정도는 그런 내용 가능합니다만 급성 통증을 호소해서 초진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삭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RP 치근 활택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월 9일이죠. 2월 9일 날 15, 16, 17번에 만성 복합 치주염 상병으로 재진입니다. 재진에 치준항 측정, 박리소파 간단, 그리고 치근면 처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치주 치료니까 실크까지 제일 마지막에 마취와 함께 잘 넣으셨습니다. 네, 청구상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재진이고요.
복합치주염으로 치주량 측정 후에 박리 소파했고 측은면 처치까지 했고 수처 마취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방사선이 없는 것은 초진 당시에 파노라마를 찍은 게 있어서 찍지 않았던 것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 경우에 왜 삭감 사례가 될까요? 예, 지금 화면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원클릭, 오스템의 원클릭이 되게 똑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청구 가이드가 나오는데요. 동일 부위 90일 이내에 치석 제거 또는 치근할 택이 발견되지 않았어. 예, 90일 이내의 진료까지 원클릭에서 확인한 다음 그 코드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치음 박리 소파술은 전 처치 후에 하는 건데 90일 이전까지 가봤는데 치주 관련된 전 처치 항목이 전혀 그 부위에 없어. 그래도 입력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설마 재진에 박리 소파니까 삭감 당하겠어? 라고 하고는 그냥 그래도 입력할게요. 라고 실제로 스케일링 활택 소파를 한 적이 없이 재진의 박리 소파를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예, 그래도 예전에는 재진이니까 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심사평가원은요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당하는데요. 삭감 당한 항목이 꽤 많고 금액도 꽤 큽니다. 자, 어떻게 삭감을 당했냐 그러면요. 일단 내역 설명은 이렇습니다. 심사조정 내역은 치음 박리 소파술 간단 전 처치 없이 산정되어 소파술로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자, 아까 원클릭에서 청구 가이드가 전 처치가 없었는데도 입력할 거냐 그래서 할 거야 라고 무시하고 네 라고 입력을 해서 심평원에 보냈더니 세상에 심평원도 이전에 전 처치가 없음을 이번 달에는 재진의 박리 소파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 해당 부위에 전처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심사하는 그러니까 심평원의 전산심사도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달에 스케일링이 없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살펴보면서 이렇게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박리 소파를 치주 소파술로 전 처치가 없으면 치주 소파술로 산정한다. 올해 3월 1일자로 정확한 고시가 나왔죠. 근데 뭐가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을까요? 보시면 실크, 치음 박리 소파술을 치주 소파술로 삭감시키면서 치주 소파술은 실크 안 쓰잖아, 실크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실크 1420원 가져갔고요. 우리가 청구했던 치음 박리 소파술의 가격이 58,510원이었는데 치주 소파술이 19,340원입니다. 그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차액인 39,170원을 삭감시킨 것이죠. 그리고 치음 박리 소파술과 더불어 진행했던 치근면 처치술 또한 치주 소파술로 인정하면서 같이 삭감시켜버린 삭감 금액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무엇이다? 아, 이제 그냥 재진의 바로 소파, 재진의 박리 소파 한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구나. 정말로 전 처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전 개월수까지 쫓아올라가서 보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엔 7번째 사례인데요. 얼마나 삭감당했냐면 4,300 얼마가 깎였습니다. 네, 1투 인정 횟수가 본래 8,600 얼마짜리인데 50%만 인정해서 절반 가격인 4,000 얼마를 가져갔다라는 심사 결과 통보서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구치발치가 조정되었다라는 힌트를 일단 찾았습니다. 청구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입력을 했더라고요. 45,67번에 치음 박리 소파술 간단을 하면서 마취와 실크까지의 청구 괜찮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전 처치를 한 상황이었고요. 자, 그런데 그날 44번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발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동일 3분의 1학 선상에서 있는 박리 소파술과 같이 시행된 발치는 50%만 인정된다는 산정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구치발치를 0.5가 아닌 1로 청구하다 보니까 그것의 절반인 0.5를 삭감당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재심사 조정 청구 대상이 되지 않죠. 0.5만 해야 되는데 넘치도록 1로 한 거니까 절반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원클릭에서 또 이렇게 안내를 해주네요. 제2처치 50, 발치 50으로 하시겠습니까? 근데 굳이 여기에서 아니요 라고 누르지 마시고 네 라고 누르면 구치발치가 0.5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프로그램도 지금 엄청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가이드도 계속 알려주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절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구강 외과 파트와 우리 치주과 파트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삭감되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